자, 77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총 단위가 이렇게 있어. Means, the police, pants, 2 miles, gymnastics, people. 이거 단수일까 복수일까? People, 사람. 이 people 뭐지? People? 사람들이지. 네. 복수. 그쵸. 어, 나 참. 나머지 pants, 바지는? 아니죠. 자, 이런 게 단수가 복수일까? 이거 배워봅니다. 간단할 수도 있는데. 어디야? 쌤, 눈은 복수죠. 두 개니까. 그렇겠지? 어, 하나 있는 사람들은 좀 섭섭해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럼 그나 아이즈라고 하면 되겠어. 에이스 떼가지고. 몇이다? 77. 7이지? 80인 것 같은데. 표는 줄 알았더니 없어졌네. 76인데요, 이거는? 지금 가야 됐다. 어. 자, 청바지다.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A. 자, 여기 있는 것들 공통점들이 다 뭐다? 다 뭔가 두 개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수. 자, 동수를 쓸, 동사를 쓰려고 그래. 그러면은 동사를 쓰려고 그래. 동사. 주어 이렇게 동사 이렇게 쓰는데, 이 동사는 이게 만약에 복수야. 복수면은 이 동사는 have를 쓸까 has를 쓸까? have 쓰겠지. 이게 만약에 단수면 has 이렇게 쓰겠지. 자, is를 쓸까 are를 쓸까? are 쓰겠지. 단수면 is 쓰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주어가 복수냐 단수에 따라서 이 동사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잘 판단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단 복수. Pants, pajamas, glasses, binoculars. 아, 쌍한 개냐. Scissors, 가위. 이렇게 뭔가 짝을 이루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 Underpants. Underpants가 뭐가? 속옷. Shorts. 이거 반바지. Tights.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복수다. 그래서 my pants are too long. 바지가 길어. 뭐. 그 다음에 저것들은 뭐다 할지 이렇게 복수인 이런 말들이 오면은 this나 that이 아니라 뭘 써야 되냐면은 these, those 써야 돼. 그래서 those are nice jeans. That's a nice pair of jeans. 이거는 왜 that을 썼냐면 a pair of 이렇게 하면은 한 벌, 한 짝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that이나 this를 쓰면 되지. 그래서 that's a nice pair of jeans. 야, 멋진 청바지다 이런 말. 자, 이렇게 써도 될까? 안 된다. 뭐가 잘못됐지? jeans, 복수니까 뭐를 쓰면 안 돼? 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저건 멋진 바지다, 청바지다 그러면 those are nice jeans 하든지 아니면 that's a nice pair of jeans 하든지. 자, 이게 이제 4번이고 자, 좀 전에 두 개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자, that을 쓰냐, those를 쓰냐는 거. I need some new glasses. 자, 쓰면 안 돼. some 들어갔으니까 안경이 좀 필요해. 뭐, I need, 이거는 어를 썼다. a pair of glasses 이렇게 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 해보세요. 5번. 뭐 이걸로 가볼까? 가위. 자, 가위가 좀 필요해. 몇 개가 필요해 그러면 I need some 좀 강한 가위. sharp, 날카로운 가위. I need some sharp scissors 하든지 아니면 하나가 필요하면 a pair of. I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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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air of sharp scissors.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하나 해보도록 하고. 자, 이제 B로 가봅니다. 자, A는 주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들. 이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뭔가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그런 것들 배웠고, 자, B 갑니다. 자, B에 있는 것들은 공통적인 것들이 다 뭘로 끝났냐면 S로 끝났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거는 운동이야. 체육, 운동. Economics, Gymnastics, Economics, 경제학, Politics, 정치학, Physics, 물리학, Electronics, 전자학, mathematics, 수학. 자, 이런 것들은 다 학으로 끝나지.
그래서 다 무슨 이름들이다? 무슨 이름들이야?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이름이야? 과목, 학문명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S로 끝나지만 복수가 아니야. 자, 학문명들은 다 단수다. 이건 복수였고, 단수, 단수. Gymnastics is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I have some news for you. News, 야, 좋은 소식 있어. News 있을 때. News는 S가 붙었지만 저거는 단수다, 복수다? 단수다. 이것도 단수.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 이건 단수과 복수과? 싱글, 이게 단수란 말이고, 플루럴, 이게 복수란 말이야. 그럼 단수과 복수과? 단수, 복수. 둘 다 되는 거야, 그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자, means는 수단이야. A means of transportation. 이러면은 단수야, 복수야? 어를 썼으니까. 단수. 그래서 교통수단이 말이야. 여기는 many means of transportation 하니까 많은 수단의 교통, 많은 교통수단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means는 단수, 복수가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series도 단수, 복수 똑같다. A TV series, two TV series. S를 안 붙여. 그래서 이거는 단수, 복수야. species는 종이야. A species of fish 하면은 물고기 종 한 마리. 하나. 200 species of fish 하면은 200종의 물고기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단수랑 복수랑 다 똑같은 것들이지. 자, 이렇게 단수 복수 똑같은데 저런 거 가지고 6번 만들어 보세요. 자, 7번에서 10번까지 AB에 나오는 거 가지고 긍부위 만들어 보고. 자, 이런 거는 I don't have, do I have 이렇게 하겠지. 자, 그래서 또 저렇게 해서 이제 어떤 means, series, species 이런 거는 단수, 복수 둘 다 되는구나 이렇게 왔고. 자, C번 갑니다. 자, 경찰이 나와. The police. 자, 단수과 복수과. Singular, plural. 경찰은? 동사를 뒤에 봐봐. 뭐 썼나? 복수. 그렇지. are 썼잖아. 그래서 the police는 경찰인데 경찰 전체의 복수 개념을 쓰는 거야. 그래서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the crime.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But haven't arrested anyone.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자, 그럼 경찰관 한 명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밑에처럼 a police officer, a policeman, police woman. 어를 붙이면 된다. 자, 10번에 the policeman 했어. 이거는 복수다. 어를 쓰면은 단수가 된다. 이렇게. 자, D번 갑니다. 자, people란 말이 나오고 person란 말이 나오네. 자, 어떻게 될까? 사람이 단수일 때는 a person을 쓰면 돼. 하나. He is a nice person. They are nice people. 자, 이거는 복수니까 어를 안 쓰고 얘는 단수니까 어를 써줘야 돼. 자, 사람 단수일 때 복수. 자, many 붙을 때는 people이라고 쓸까? person이라고 쓸까? many 하면은 많은이니까. 복수니까 뭘 쓰겠어? many people. many persons.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 D는 people과 person이 단수, 복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구별해서 써라 했어. 자, 마지막 2번. 자,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5,000야. 5만인가? $50,000. 5만 달러. 3 years. 3년. 2 miles. 2마일. 100kg. 500g. 이런 것들은 단수과 복수과? 숫자가 1보다 크니까 복수겠지? 많은? 그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봐서 단수로 봐. 그래서 $50,000 이렇게 금액을 나타낼 때 이런 거는 단수야. was stolen. 도둑 맞았다. robbery. And robbery. 강도했어. 그래서 단수로 was 이렇게 썼어. 3 years is라고 써야 돼. 3년은 했어. are라고 쓰면 안 돼. 그냥 이런 시간이나 어떤 금액 이런 건 단수. 2 miles isn't 해서 is라고 써야 돼. 2마일은 isn't very far to walk. 걷기에 멀지 않다. 거리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시간, 금액, 거리, 무게, 중량 이런 것들은 단수로 써라. 자, 여기까지가 정리한 거지. 자, 그래서 미션 1, 2, 3번은
자, 올라가는 대로 요거는 영어 한글 뜻 영어로 말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정도면은 1분 발표로 할게. 1분 발표 요거는 5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11에서 14번까지는 여기서 찾아서 근부에 하세요. 자, 요것들 바탕으로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됐으면 now 자, 문제를 한번 볼게. The pants you bought for me. 자, pants 바지잖아. 바지가 주어야. 자,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꾸며주는 것들을 네가 나에게 사준 이런 건 빼는 거야. 꾸며주는 건 빼고 꾸민 받는 요것만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어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바지는 어때? 안 맞는다네? fit이 맞는데 일반 동사는 안 맞는다 뭐라고 쓸까? 맞으면? 맞으면 이게 일반 동사잖아. 맞으면 fit 안 맞으니까? 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자, 맞으면은 fit 일반 동사야. 안 맞으면은?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쓰겠어? 돈트 쓰겠지? 돈트나 더즌트 돈트나 더즌트를 쓰겠지? 그지? 자, 이거 했던 번호 체크만 하고 답을 쓰지 마. 왜냐하면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여기에는 없어. 그지? 이거를 집중해서 아 뭐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내 얘기를 아예 듣지 말고 그냥 답을 보고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되겠어? 두 개는 동시에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대답을 한 다음에 내 대답 하기 전에 네 대답이 먼저 나왔어. 그러면 적어. 그럼 자격을 줄게. 그래서 맞으면 fish이고 안 맞으면 don't fish겠지. The jacket you bought for me. 네가 나한테 산 jacket은 이랬어. 네가 나한테 사준 jacket은 했는데 이것도 빼고 이것만 났잖아. 자, 그럼 단순에 그러면 어울린다면 The jacket fits 이렇게 되겠지. 안 어울리니까 doesn't fi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전 네가 적어주는 건가요? 자기가 대답 먼저 했고 내 답이 맞은 사람만 적으라고. I can't find my binoculars. 안경, 쌍안경 그 망원경을 찾을 수 없대. Have you seen? 봤니? 그랬어. 뭘 봤니야? 쌍안경. 쌍안경을 뭐라 그래? 쌍용 뭐라고 했어? 그것들 봤니? Binoculars. 그것들. S 붙었으니까 뭐라고 그래? 그것들에서 Have you seen them? 이러겠지. 이게 만약에 단수면 Have you seen it? 이러겠고. Where sunglasses? 복수네? 어디서 하는 거? Where are my sunglasses? 이렇게 하겠지. I went shopping and bought 샀대. A pair of pajamas. 파자마 한 벌. 바자마 한 벌 샀대? pair of 쓰니까 한 벌 하니까 뭐야? A pair of pajamas. 두 벌이면? Two pairs of pajamas. 세 벌이면? Three pairs of pajamas. 이렇게 쓰면 돼. I don't know much about politics. 정치를 잘 몰라. I'm not interested. 그거에 관심 없어. 그거. 정치니까. 이거 단수야 복수야? 정치, 경제 이런 거 S 붙은 것들은 다 아까 뭐였다? 단수니까 뭐라고 써? It이야 them이야? It 이렇게 써야겠지. 자, 그 다음에 The bicycle is a transportation. 자, 교통수단. 수단이란 단어 있었다? 단수, 복수 똑같은? A means of transportation이지. Means of transportation. 단수, 복수 똑같았어. A lot of American TV are shown in our country. 시리즈들이 보여지지? 자, series. A lot of니까 많은 시리즈들인데 단수 복수 똑같으니까 그냥 series are 이렇게 되겠지. The tiger is an endangered. 멸종에 처한 종이다. 종. 종이란 단어 뭐 있었어? 동물 종 할 때 species. 단수 복수 똑같아. There will be a meeting discussed problem. 문제 토의하려고 회의가 열린대. 회의. 무슨 회의가 열리지? 1년에 회의가 열린다? 계속 시리즈별로? 그래서 a series of meetings 이렇게 되겠지. Fortunately, the blank wasn't as bad as we expected. 기대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대. 뭐가?
그 소식이겠지. The news. 뉴스는 단수야 복수야? 소식. 그거는 무조건 단수였지. 그래서 was. How many birds are there in the world? 자, 종이지. 새 종류는 몇 개냐? 종이라는 말 뭐 있었어? Species. How many species of birds? 이렇게 되겠지. 자, 15에서 19번까지 1, 2에서 해준 것들 다 풀고 긍부의 한 문장씩 골라서 하세요. 개수만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My new glasses. 복수니까 don't fit. The police. 복수니까 want to interview. Physics. 물리학 단수니까 was my favorite subject. The people, 복수니까, are very. How much time do we need? 20 minutes enough? 20분. 무게, 중량, 시간 이런 건 단수였지. 아무리 길어도? Is 20 minutes enough? The policeman이니까? 복수니까? Do the police. Your new jeans. Jeans, 청바지, 복수니까? Look nice.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 enjoy. 이렇게 되겠지. 자, 74번. 74. 30 degrees Celsius. 30도씨는 자, 뭘 쓸까? He doesn't like how it. 더운 날씨 싫어한대. 그에게 30 degrees Celsius. 그에게 타임에게 뭐 하지 않아? 너무 덥진 않다네. 너무 덥다야, 너무 덥지 않다야. He doesn't like니까 안 좋아하니까. 너무 덥다지. 그래서 is too hot. 자, is too hot. $10. We need more니까 더 필요하니까 isn't enough 되겠지. Isn't enough money. 4 days. 4일은 휴가치고는 at least a week. 일주일은 필요하댔으니까 4일은 길지 않아지. 4 days isn't long enough. 10 kilos, 10kg는 are you sure you can manage? 감당할 수 있겠어? 10kg는 들기에 무겁다 이렇게 되겠지? 10 kilos is a lot to carry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밑에 Susan was wearing a black jeans. 자, 맞나? jeans 복수지? 안 되겠지. 답은 쓰지 마. 잠시 후에 검사 들어갑니다. I like Martin and Jane. They are very nice persons. 어때? 그들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다. 여기 person에 S 붙였네? 자, 답지. 빨리 찾아봐라. 자, 맞나? 빨리 봐. 자, persons 돼 안 돼? 돼, 안 돼?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돼, 안 돼? People 돼요. Persons,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고요. 5번인가 맞나? 5번 맞죠? 자, 돼, 안 돼? 5번. 5번인가? 5번이에요. 몇 번이죠? 5번이에요. 4번이구나. 4번이잖아. Very nice. 안 돼요. 자, persons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사람들 할 때는 뭐라고 써? People. 이렇게. 그 다음에 I'm going to buy some new pajamas. 맞나? 파자마스 복수니까 안 썼네. some 몇 개? 맞지? There was a police direct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경찰이 있다. 이거 맞나? 맞아. 아니에요. 자, was니까 단수 써야 되고 경찰이 한 명 있는 거잖아. 경찰 한 명은 뭐라고 그래? A policeman, police woman, police person, policeman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 틀렸고. The seizures 복수니까 this가 아니라 뭐야? These 이렇게 써야 되겠지. 복수된 these나 those. 그 다음에 isn't가 아니라 뭐라고 써? 복수니까 aren't. This plant, species. 이거는 하나니까 species는 단수 복수 다 되지만 여기서는 단수지
a very rare species 이렇게 하겠지. 12 hours 이런 것들 숫자, 금액 이런 것들은 다 단수지 is 이렇게 되겠지. 20에서 25까지 다 푸는 것만 채점하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씩 해서 공부하세요. 쭉쭉쭉. 오케이. 여기까지고 수업 들은 사람은 동그라미 친 거랑 15, 25, 11 이렇게. 영상을 듣는 사람은 홀수 전부 다. 집에서 할 적에는 한 번씩 전부 다 해야 되고 1번부터 끝번까지. 자, 여기까지.